경기 침체로 움츠렸던 유통업체가 가정의 달 대목을 단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검토되고 있어 여행업계도 5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둘, 셋!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자는 K스마일 캠페인. 5월 봄 여행 주간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상인들이 모여 친절을 다짐하고 미소를 짓자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일본 지진 여파로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데다 5월 가정의 달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모든 그 청주시 상경가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 공휴일까지 검토되며 여행업계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이미 주요 시간대가 매진됐고 가까운 외국 노선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겨울에 비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반대로 또 좌석이 또 갑자기 모여서 몰려서 좌석이 모자라는 그런. 유통업계도 잔뜩 벼르고 있긴 마찬가지. 대형마트 완구 코너는 인기 완구를 중심으로 평소보다 50% 많은 물량을 확보했고 안마기와 건강식품 등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겨냥한 상품과 다양한 할인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로 고객들의 소비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목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